오후 일정이 시작이 되었는데요. 자, 모처럼 출장 매입을 가고 있습니다.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요. 여기서 한 30분 정도 경주 쪽 가는 방향인데 경주까지는 조금 못 가고 몇 달 전에 저희한테 2019년형 산타페 TM 2.2 4륜구동 그 인스퍼레이션이었죠. 그 차량을 저희 카카오모토스에 매각하신 우리 사장님이신데 아반떼가 한 대 더 있으세요. 이 차도 인스퍼레이션. 인스퍼레이션의 경우는 최고 등급입니다. 그 차종에 한해서 지금은 이제 아반떼 2021년형 20년 아마 등록이죠. 아반떼 CN7 이제 완전 신형 모델이고 인스퍼레이션의 옵션도 거의 다 들어간 그런 차량입니다. 아마 신차 가격이 2500 한번 볼까요? 2500 넘습니다. 25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반떼 치고는 굉장히 비싸죠. 일단 2500만원이 넘어간다는 건 무시하지 못할 금액입니다. 제가 아반떼를 만약에 신차로 뽑는다면 이렇게 풀옵션은 안 뽑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주사에 살짝 이 거품도 좀 있고요. 이 풀옵션 자체가 쓸만한 옵션들만 그냥 조금 넣어서 적당히 넣어서 출고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소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하지만 뭐 돈 많으신 분들이야 풀옵션 사셔도 되죠. 우리 차주분께서는 산타페도 풀옵션이었고 아반떼도 뭐 풀옵션이라고 보여집니다. 일단 풀옵션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아반떼 CN7의 경우는 차가 정말 잘 나왔죠. 상당히 평이 좋고 디자인 역시도 이쁩니다.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저희를 반겨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희 고객님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저기 앞에 아반떼가 한 대 보이는데 저 카메라 잡힐지 모르겠습니다. 저 아반떼 보이죠? 자 아반떼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신형 아반떼 데리고 저희 사무실에 복귀하고 있습니다. 정말 똑똑하네요. 이 풀옵션의 최첨단 차량이라 반자율 주행으로 너무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. 자, 앞차가 가까워지면 알아서 제동 걸어주지요. 신호 대기 시에 이제 정차와 재출발까지도 가능하고 자, 요즘 차들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차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. 요즘 차들 많이 좋아졌죠. 자, 따끈따끈한 신차에 걸맞는 그런 차량. 자, 이 정도만 돼도 시내주행에서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인스퍼레이션 최고 등급. 자, 선루프 하나만 빠진 풀옵션급에 해당하는 아반떼. 자, 9600km 주행을 했습니다. 당연히 무사고 1인 소유고요. 자, 상품화를 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손세차만 한번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입고된 상태보다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서 신차에 못지않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서 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